조심해! 날 참아, 쿠키. 하지 마. 비커의 틈이! 생명가루 농축액이 새어나옵니다! 비커의 틈을 막아! 어서! 안 돼! 농축액이 반죽기에 쏟아지잖아! 계량해 놓은 100번째 반죽이 아직 거기 있다고! 뭐라고요? 반죽에 생명이 깃들면 큰일이에요! 겉으로만 쿠키, 비커를 감싸요! 알았어! 금이 작으니까 내가 막으면 반죽이 새어나오진 않을 거야! 지금 비커가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 구슬이 반죽기로 날아갑니다! 뭐? 너무 예민한 기계라 잘못 자극하면 그대로 터져버리는데! 반죽기만은 안 돼요! 제발요, 말참아 쿠키님! 최소한 그 안에 반죽이라도, 100번째 반죽이라도 빼내게 해주세요! 내가 한 거야? 반죽이 100번째 반죽이 싹 다 날아갔어. 반죽기도 천장도 우리 영구가 내가 내가 해냈다. 내가 생각도 못했지. 뭐 혼잣말이 뭐 환기가 뭐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 말을 해. 이게 내 힘이란 말이야. 이게 뻔뻔하게 사고 쳐놓고 웃어? 이걸 난 누가 치워야 하는데. 아휴, 먼지가 사방에 날리네. 버터롤마 쿠키, 반죽기랑 반죽이 펑 하고 날아가 버렸어. 뭐 어쩔 수 없지. 이 상황에 반죽이 남아있었어도 먼지가 묻어서 다 폐기해야 했을까요? 버터롤마 쿠키, 비커는 괜찮나요? 아, 어둠 마녀 쿠키님이 비커에 마법을 걸어두셨던데? 99번째 반죽은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안에 생명가루 농축액이 새어나간 건 좀 안타깝지만 비커를 수리하고 다시 농축액을 채우면 문제없겠지. 다행이군요. 그래도 그 사실은 당분간 비밀로 하죠. 그게 말차마 쿠키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을 것 같으니. 다들 봤어? 앞으로 얕보지 말란 말이야. 아, 알겠어. 말차마 쿠키를 굳이 자극할 필요 없지. 나도 연구에 문제가 더 생기는 건 싫거든. 말차마 쿠키에겐 좀 놀라기도 했고, 말차마 쿠키에게 저런 가능성이 있는지 몰랐는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군요.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장비를 다 재정비해야겠네. 밖에 날아간 것들 중 쓸만한 게 있으려나? 밖으로 날아간 장비들을 찾으러 다녀올게. 말차마 쿠키 몰래 말이야. 이걸 언제 다 치워? 너희 연구원들 전부 다 당분간 청소만 한다. 알았어? 예. 연구의 기본은 청결한 실험 환경이지. 다들 힘내자. 봤지? 이게 나 말차마 쿠키님이야.